오케이 들었다 들었다. 자 태민 적으세요. 오. 어 카이 적으세요. 자 자기 역할 해주셔야 오케이. 됩니다. 태민 오픈. 네. 뭘 들었나요? 홀려버린 눈. 오. 이건 확실해요. 눈은 눈. 홀려버린 눈. 아 진짜. 네. 자 그렇다면 카이. 잘한다 잘한다. 네. 눈 들은 사람. 눈. 눈 신동엽 씨. 두 번이 못 들었어. 와. 세 번이에요. 와. 첫째 줄 들으신 분. 못 들었어. 일단 듣긴 들었는데. 자 한해. 키오 말이 맞았어요. 끌리고 떨리는 눈빛. 맞아 맞아. 이렇게 끌리고 떨리고 두 개 다 들어왔고. 근데 저는 끌리고가 아니고 끌리는을 확실하게 좀 들었던 것 같아요. 어? 끌리는? 네, 끌리는 확실히 들었어요. 네, 끌리는. 자, 첫째 줄에 이상한 이렇게 듣지 않았어요? 이상한. 첫째... 난 처음에 이상한으로 들었어. 이상한 듣지 않았어. 첫째 줄에 첫 번째. 말이 안 되니까. 이상한 끌리는. 나는 이상해. 이상. 제 거 한 번만 띄워주세요. 제 거 한 번만 띄워주세요. 어, 키가 지금 화가 좀 살짝 났어요. 자, 키 봤어, 오픈. 나 약간 이런 거 같은데 이상한 끌림에 제가 눈빛 아~ 처음에 이상한 걸로 들었는데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어 저거 좀 말이 되는데 쓱 지나가는 그런 근데 지금 약간 제가 이걸 봤는데 가사가 완벽한데 이상한 끌림에 떨리는 눈빛 오케이 그다음에 또 세윤이 저는 둘째 줄 둘째 줄 뭐 심장이 닿을 듯 짜릿한 느낌 오 짜릿한 느낌 좋다 어. 어 이거 나 너무 잘 들렸는데 나는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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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분위기 좋습니다 긴장을 다 할 때 짜릿 어, 근데 그거는 그 뭐지 저희 글자 수 아까 1등 봤을 때 둘이 동시에 했잖아요 네. 그게 엄청 큰 히트인데 느낌이란 글자가 만약에 무조건 들어가면 닿을 듯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. 어? 글자 수 제 거 한번 봤어 한번 보시면 안 돼요? 지금 느낌 들어가고 어디서 나올 너에게 때? 홀이 맞잖아요. 그럼 이쪽에 끌리는 눈빛 들어가고 하면은 이 가운데가 다른 게 완전히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. 그렇지. 다 한 글자만 아니야? 맞아도 그러니까, 그러니까 그래서 아 어, 그러네? 어. 그래서 다 다자를 차라리 물어보는 게 나은 거예요. 아예 다시 아니다. 아니 그러니까 글자 수로 봤을 때 다자를 물어봐야 돼. 다자가 있을지 없을지. 자 그렇다면 풍청이를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. 청아, 청아, 풍청아. 다자가 들어갑니까? 이 들어가면 맞죠. 네. 어? 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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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?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 계산을. 100% 우리가 믿으면 안 돼. 왜냐면 네. 예상치도 못한 데서 또 다른 글자가 있으니까. 무조건 은듯이야, 일단 은듯이야. 우리 마지막에 느낌이 아닌 거야.